야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섹스 또는 상대를 알다라는 뜻으로 쓰인다. 성소의 예를 보면 아담은 이브를 알고 난 후에 아이를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안다는 말은 성관계를 맺었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. 즉, 섹스는 창조의 행위이며 이것 없이는 결코 자기 완성을 이룰 수 없다. 섹스는 평생 동안 오직 한 사람의 상대에게만 쓰여져야 한다. 섹스는 자연의 한 부분이므로 성행위 자체가 원칙적인 측면에서 부자연스러울 것은 없다. 섹스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관계에서 맺어져야 하며 친숙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. 자신을 억제할 수 없는 곳에서는 섹스를 하지 말아야 한다. 아내의 허락 없이 강제로 아내와 섹스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 아내가 거절하는데도 힘으로 강요하는 것은 금하게 되어 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